그럼 이제 스님들은 이제 그런 마음 상태를 수양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같이 계신 스님들을 포함해서 그럼 그 스님들은 예를 들어서 진짜 뭐 몇백억 부자가 있다. 네. 이런 사람을 보더라도 하나도 부럽거나 뭐 이러지 않나요? 부러워하는 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사람마다 정말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부러우면 지는 거다. 예. 그럼 뭐 굳이 출가자로서 살기보다 그게 그렇게 부럽고 좋으면 잠깐 부러움이 살짝 왔다 그러면은 뭐 그냥 흘려보낼 수 있겠지만 자꾸 떠오르고 그러면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좋겠죠. 내가 원하는 삶을 지금 이 출가자로서의 이게 삶이 뭔가를 소유하기 어렵고 경제적인 활동이 하기 어렵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뭘 자꾸 갖고 싶고 재산을 모으고 싶고 하면은 이 출가자의 삶을 선택하지 말고 다른 삶을 선택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내가 뭐큰 부를 성취하려는 마음이 없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또 염불 좋아하고 수행을 좋아하는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로 만족하고 살수 있어요. 충분하게 먹고 사는 부분에서 절에서 숙식하면서 또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일정의 보식금도 있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분에 넘치는 소비를 안 하면 또 돈도 모으고 할수 있어요. 꾸준하게 몇십 년 모으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이제 토굴도 이제 산 속에 내가 토굴을 지어서 거기서 수행 정진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뭐 몇십 년 해가지고 지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아내가 뭐 갑자기 뭐 뭔가 이렇게 TV에서 봤는데 저런 삶이 살고 싶다. 근데 스님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데 뭐 괜찮을 것 같다. 뭐 스님으로서의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 분이 넘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저축해서 할수 있는 거죠. 예. 그좀 힘들고 답답하고 일이 잘안 풀리고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앞날이 막막하기만 한 네.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참, 이 앞길이 막막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반창고라는 책에서도 드린 부분인데요. 인생에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여기서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있을 때는 정말 견디기도 힘들고, 아, 이 추위가 언제 지나갈까. 이렇게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그냥 고통을 견디거나 이렇게 그냥 포기하는 삶을 낭망하는 사람과 아 이것도 뭔가 의미가 있겠지 앞으로 봄이 오겠지 봄이 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인생의 겨울을 맞이했다라는 것은 내 삶을 내가 그동안 뭔가 잘못 살아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인생의 겨울을 맞이한 거예요. 실패를 맛보는 것이고. 인생의 겨울을 이미 그러니까 똑같은 겨울이더라도 그 과거의 봄, 여름, 가을을 잘 살아온 사람은 추수를 해서 풍족한 양식을 채워있기 때문에 겨울에 다른 사람들 나눠줄 수도 있고 그쵸. 하는 따뜻한 집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런데 그렇게 못 살아온 사람들은 고통스럽게 살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잘살 확률이 높으니까 냅두더라도 준비를 그동안 이제 그렇게 못 살아왔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잘 살아갈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두 가지의 길에 있어서 내가 봄을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이제라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과오를 깨닫고 받아들이고 수정하려는 마음, 그 마음을 갖는 사람, 그 사람은 봄을 맞이할 수 있고 더 빨리 맞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봄에 내가 뿌릴 수 있는 씨앗을 준비할 수가 있고, 그 씨앗을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 뭐,
그 재테크에서도 시드머니라고 하잖아요. 네. 그 씨앗이잖아요. 네. 그 씨앗이 자기가 이제 땀 흘려 벌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없으면 네. 일정 부분 누구한테 빌릴 수도 있어요. 네. 예. 근데 빌리는 건 최소화하는 게 좋겠죠. 될 수 있으면 자신이 일을 해서 네. 이렇게 번 돈을 시드머니로 해야 되겠죠. 네. 이제 그것을 기르는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으면 돼요. 겨울을. 그때는 뭔가 내가 충분하게 무엇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든 네. 시절을 보내면서 아끼고 아껴서 그걸 모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봄이 됐을 때 그것을 뿌려서 수배에서 수십 배를 다시 내가 추수하겠다라는 네. 희망을 가지고 네. 그 겨울일 때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모든 그러니까 인터뷰를 쭉 해보니까 모든 키워드가 지금이네요, 지금. 예. 내가 지금 어려운 것도 과거에 내가 이제 잘 못한 것들이 쌓여서 지금 온 거고, 네. 이런 삶을 탈출하기 위해서도 지금이 중요한 거고, 예. 예, 스님 말씀 들어보니까 계속 지금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네. 좀 쉬어가는 이제 질문으로, 네. 이제 그, 최상의 부자. 예. 이거 책에 나온 거죠, 이것도? 제 책에서 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책에서 나왔습니다. 최상의 부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최상의 부자는 네. 만족을 아는 사람이죠. 만족을 아는 사람. 만족을 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럼? 그러니까 만족을 하고 있는 것이 있고 네. 또 만족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네. 조금 더 큰 범위에서 그것을 이제 본다는 거예요. 네.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네. 그 만족할 수 있는 나를 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만족하고 있는 자신과 살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만족하는 나와 함께 네. 살아갔을 때 네. 우리는 최상의 부자가 되는 거죠. 일종의 네. 내가 나를 네. 이렇게 부리면서 살아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내가 나에게 일을 시키고 네. 내가 나를 경영하는 거죠. 네. 거기에서 나는 보다 더 큰 나가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일하는 나가 아니라 네네. 그 안에 보다 더 근본적인 나가 네네. 있어요. 컨트롤하는 나가 네네네. 있어요. 근데 이 만족을 아는 예를 들어 이제 직원 네. 만족을 아는 직원과 함께 내가 이 회사를 꾸린다면 얼마나 내가 이 회사를 잘 꾸릴 수 있겠습니까? 네. 맨날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운 회사 직원은 생산성도 좋지 않고 그렇죠. 예. 네. 늘 불평하고 네. 해고시켜야 되겠죠. 네. 근데 그렇죠. 나는 내가 해고를 못 시키니까 네. 손절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족하는 사람 나와 함께 살아가는 네. 그 사람이 부자라는 것이죠. 그럼 그 만족을 하는 법이 있나요? 네. 보통은 이제 끝없는 네. 욕망 때문에 더 일하고 그러다가 죽는 경우도 많고 교육시키는 거예요. 이 나라는 이 네. 내가 고용한 이 사람을 아니, 고용을 뭐 했다기보다는 태어날 때부터 고용이 되어 있었죠. 네네.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내가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 만족을 해야 네. 행복할 수 있다라고. 아. 만족을 해야 생산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 만족을 해야 이제 결국은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나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네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교육을 못 받았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라는 것은 뭐 100억을 가져야 된다, 1000억을 네.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만 들었지 내가 어떻게 어느 정도의 부가 필요한지 그리고 내가 만족하시는 수준의 부가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모르고 네. 가르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뭐 연봉이 뭐 1억 전후가 네. 되는 사람이 네. 이제 그 이후가 되면 네. 뭐 돈에 관계없이 뭐 행복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네. 그런 데 있고 네. 또 자살이 뭐 한 20억 정도 그쵸. 있으면 네. 뭐 그렇다라는 네. 게 있는데요. 그것도 뭐 경제학적으로 맞을 수 있어요. 네. 거기서 시사하는 바는 주로 일정 부 이상이 되면 네. 이제 부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서 네. 또 이야기하는 한 가지는 네. 이야기하는 한 가지라기보다 거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면 연봉 1억은 아무나 할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알겠다 이거예요. 네. 돈을 무한정 돈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다라는 걸 알겠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1억을 벌기 전까지는
늘 불행하게 살아야 되나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논리에 따르면 그렇죠. 왜 그 이론만 가지면 우리는 늘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전까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만족도 조사나 이렇게 설문 조사를 해서 그랬더니 그렇다는 건데 그러니까 대부분 불행 속에서 살아간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데이터는 그러니까 대부분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나요? 경제적으로 좀 그보다 덜 벌더라도 그렇죠. 뭐 1년에 5천을 벌든 1년에 1,000을 벌든 더 적게 벌건 만족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행복 우리가 느끼는 행복도를 증가시키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보면은 그 물질 만능주의 이런 뭐 가치관이 팽배하면서 돈으로만 이제 행복도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 집착하는 경향이 강한데 그렇죠. 이제 스님 말씀은 행복도를 높이는 방법은 돈 말고도 다른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그럼요. 그 중에서는 내가 그냥 나 자신의 만족을 하는 방법도 행복도 크게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죠.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동남아시아의 뭐 부탄 같은 나라가 행복도 가장 높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행복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 들어갔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과연 행복의 기준은 무엇일까? 만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촬영을 하고 있지만 아, 보다 더 좋은 장비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장비도 없으면 촬영 조차 못하잖아요. 이 마이크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할 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걸로 최대의 최대치를 뽑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그 부탄 가보셨나요? 안 가봤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사는 삶일까요? 이제 잘 사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네. 그 어떤 분은 이제 사이가 좋다라는 걸 잘 사는 것이라고 하고, 그 부자는 이제 돈이 많다라는 걸 부자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사이가 좋다라는 것은 뭘까?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잘 산다는 기준 중에 좀 이 사이가 좋다, 이 소통이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그 부분이 되게 감명이 깊었거든요. 이 소통이 된다라는 것은 이 동의보감에도 통즉 불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소통이 되면 즉 불통, 고통이 없다. 그리고 불통 즉 통. 이게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그러니까 잘 산다는 것은 잘 통하는 거예요. 잘 통한다는 것은 일단 남과의 관계가 좋기 위해서는 내가 나와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내가 나 혼자 있을 때 굉장히 불안하고 답답함을 많이 느끼면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도 그 사람에게도 그렇게 비슷하게 돼요. 제가 지금 그 작가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사실 저는 저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작가님도 작가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이제 제가 들을 거 아니에요? 듣는 것은 그냥 외부에서 들어오는 또 신호겠죠. 그것을 내가 취사 선택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동의되는 부분만 정보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화하는 것이 남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에게 말하는 것도 나에게 말하는 것이고 듣는 것 중에서도 내가 인정하고 이제 자기화할 수 있는 것들이 남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같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혼자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자기와의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야만 상대와 있을 때에도 소통이 잘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내 안에서 무언가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니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어 체계 이전에 자신의 사유 체계가 있고 가치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 내 안에서 정리가 잘 되어 있을 때 상대방과 뭔가 정리된 말을 할 수가 있고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 혼자 있는데 뭔가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냥 뭔가 복잡해요. 엉켜 있어요. 그러면은 내 생각을 정리해서 말도 못하고. 또 저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했어도 이게 체계적으로 잘 이렇게 안 담아져요. 그럼 아무리 떠들어도 그냥 떠드는 거보다는 이러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체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혼자 있을 때 잘 통해야만이 상대와도 잘 통할 수 있고 그것은 결국 잘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좀 이어보면은 그 일어난 모든 일의 원인과 결과는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얘기는 네. 결국에는 그러면은 지금 내 상태, 지금 내 불행, 뭐 심지어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네. 내가 처해진 상황 이런 것도 다 내 책임이란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어떻게 그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 뭐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네. 그 뭐 업장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여지는 세계에서는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죠. 네. 그렇죠. 이것도 일종의 업을 상속받는 네. 거예요. 네. 이렇게 이번 태어날 때부터 네. 부모가 정해져서 태어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아니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네. 왜 내가 저런 부모에게 태어났지? 네.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렇지만 전생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바랬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있어요. 네. 이게 전생에도 보면은 이제 업생이 있고 네. 원생이 있습니다. 네. 업생은 그 전생의 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태어난 거예요. 네, 네. 원생은 네. 내가 원해서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오, 네. 그러니까 전생에서도 어쩔 네. 수 없이 네. 돼버린 게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전생을 그러면 내가 전생을 잘 살았으면 원생으로 태어날 수 있거든요. 아, 내가 원하는 삶으로. 네. 근데 내가 전생에 원생으로 태어났는지 업생으로 태어났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모르는 건가요? 모르죠. 원생으로 태어났다고 믿으세요. 아, 네. 내가 전생에 네. 내가 전생에 이렇게 원해서 태어났다. 네, 네. 아, 네. 내가 전생에 네.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다. 네, 네. 그 내가 우리 그런 얘기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 네. 뭐 도깨비라는 드라마 네. 나오잖아요. 전생이 네. 나오고 하잖아요. 네. 그럼 전생에 내가 다음 생에는 내가 이번 생에는 왕자로 태어났으니까 네. 내가 다음 생에는 좀 일반의 인생의 고통을 네네. 느끼기 위해서 낮은 자리에서 내가 네네. 겸손함을 배우기 위해서 태어나겠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게 더 좋지. 손해될 게 있어요. 난 전생에 없죠. 내가 원해서 선택했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받아들일 때 지금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갖다 붙이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큰 마음을 먹고 네. 이렇게 살다 보면은 네. 어느 순간 진실을 내가 보게 돼요.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가면 이제 진실이 보입니다. 네. 거기서 내가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출생의 비밀이 네, 네. 드러나는 날이 와요. 네. 그 드러나기 전까지 좀 좋게 기억을 간직하면 안 돼요? 저는 네. 그 말씀이 확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생에 내가 재벌 이대로 살았던 거죠. 네. 너무 풍요롭고 하니까 삶이 지루하고 네. 뭐 너무 나태해지고 이러니까 다음 생에는 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 좀 다이나믹하고 하드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결국 네. 이 인생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이냐 네. 해탈이라고 한다면 네. 낮은 자리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어봐야 해탈에 가까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너무 풍요롭게 행복하게만 살았는데 네. 해탈이 안 됐어요. 네네. 그냥 만족되거든요. 이 정도의 삶으로 만족이 됐기 때문에 네. 해탈이 안 됐어요. 네. 근데 내가 고통도 겪어보고 이렇게 해봤을 때 해탈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전생에. 그러니까 내가 다음 생에는 해탈을 위해서 네. 일반인으로 좀 힘들게 살아야 되겠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도 네. 500번의 전생에 있었어요. 다양한 전생을 사는 거거든요. 우리들도 수많은 전생을 살았는데 네네. 그중에 왕자로 태어나고 거지로도 태어나고 네. 선인으로 태어나도 악인으로 태어나고 여러 생을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중에 왕자 한 번쯤 걸리지 않았겠어요? 왕자 네. 워낙 많으니까. 워낙 많은. 네. 진짜 그렇게 관점을 보면은 내게 주어진 상황이 좀 나쁘더라도 네. 안 좋더라도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예. 이걸 극복하고 많이 힘을 낼 수 있고 그렇죠. 이번 네. 생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이유는 네. 전생에 내가 해탈을 위해서 내가 선택한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좀 어려워서 해탈 못하면 다음에는 좀 좋은 삶 선택해서 또 살아보고
계속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네. 이번 생에 내가 좋은 업을 살아야 돼요. 아. 내가 선업을 지어야 원생으로 다음 생에 태어날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네. 업생으로 그냥 이번 업의 힘에 의해서 아. 내가 선택할 수 없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선행이라는 거는 네. 혹시 어떤 걸 얘기할까 구체적으로? 그 내가 네. 길가다 쓰레기 주면 네. 선행이 된 거예요? 그것도 선행이라고 할 수는 있죠. 네. 그러니까 선행 그것도 제 작은 선행은 될 수 있고 네. 네. 그 이제 선행을 그런 가르침이 있죠. 가르침을 이제 보게 되면 네.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계율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을 네, 하고 네. 모든 종교에 이런 데서는 네. 뭐 어디 십계명도 있고 살생하지 마라 뭐 이런 거 네, 여러 가지 있죠. 살생하지 네. 말고 훔치지 네, 말고 네, 네. 사태는 음행을 하지 말고 네. 또 뭐 거짓말하지 말고 네. 술을 취하게 먹지 말고 네. 이런 오계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개 계율이 또 있습니다. 네. 그런 걸 잘 지키고 또 이제 그 넘어서서 또 깊은 선정에 들고 또 지혜가 발동을 해요. 네. 지혜로 봤을 때의 선행은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수준의 선행은 우리 초등학생 때 보면 선행이라고 해봐야 뭐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지나치게 안 하고 뭐 그런 것들 네. 여러 가지 뭐 친구들한테 네. 뭐 사이좋게 지내고 네. 뭐 싸우지 않고 이런 거라면 조금 나이가 들었을 때는 선행의 범위와 역량이 커지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뭘 돈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아무 아이랑 막 주는 것만이 선행이 아니라 네. 잘 쓰일 곳에 또는 뭐 내가 돈을 직접 주지 않더라도 인류에게 공헌되는 무언가를 할 수도 있고 네. 또 선행이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만나는 이 사람에게 네. 밝은 미소로 대하고 네. 또 긍정적인 언어로 축복을 빌어주고 네, 네. 그런 것도 다 선행이 되는 것이죠. 아. 그런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네. 내가 확인할 수가 있고 아 그렇게 내가 선행을 베풀었을 때 내 마음이 어떤가 네. 이런 것도 계속 살피면 어떤 것이 이제 그 선업을 쌓는 것인지 알게 됩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성장 읽기 네.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께 지금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순간은 예전에도 있어 왔어요. 지금만 힘든 게 아니라 과거에도 힘들었고 네. 앞으로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고통이 우리의 행복까지도 잠식하지 않게 우리 행복을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고통의 순간이 오히려 나를 더 성숙해 하는 연료가 되고 나를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도구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훌륭한 사람들은 다 이 어려움과 실패와 고난 속에서 성장하고 더 큰 인물이 되어 왔습니다. 또 이제 근사록이라고 하는 그 책에도 보게 되면 하늘은 큰 인물을 맡기기 위해서 큰 시련을 준다라고 합니다. 아, 나에게 큰 시련이 있구나 이렇게 느껴진다면 내 그릇이 커지고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에 무한히 확장하고 여러분들의 소망이 보다 더 커지고 증폭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